예! 이게 무슨 냄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수출 박준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차 아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악취가 풍겨가지고 근처에 가기도 싫은 차량들, 예를 들어서 뭐 오물을 수거하러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똥차, 그렇죠?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차량들, 여러가지 다양한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도 그런 냄새가 나요. 와, 정말 냄새가 환상적입니다. 이 차량 냄새가 지금 거의 1m 전서부터 와 냄새, 와 잠깐만, 와 냄새가, 야 뭐 이런 냄새가 진짜, 와 냄새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지금 바람이 퇴,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은 와 냄새가 엄청나요. 어떻게 차량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지? 제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유리창 닦을 때 우리가 보통 유리창 클리너를 이용하거나 워셔액을 이용해 가지고 창문을 닦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침을 뱉어서 닦는 경우들도 있죠. 특히 뭐 유리라든가 거울 등등 여러 가지 반짝반짝거리는 물건들을 우리가 때로는 침을 이용해서 닦게 되는데, 그 냄새 곱하기 10배야. 와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차량은 저 무슨 액젓 테러를 받은 것 같아요. 냄새가 와 정말 극심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와 오늘은 이 아반떼 XD 차량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와 냄새 장난인데. 아 이거 냄새 지금 여러분들, 아 야 이 차 이거 지금 냄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 야 이거 냄새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예, 어쨌든 그 침, 가래침, 이건 그냥 침이 아니라 가래침 뱉은 다음에 막 손으로 문질러,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가끔씩 이 목구멍이 간질간질 거리거나 입속에 뭔가 이물질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입에 딱 넣고 그 다음에 그 냄새 코로 맡으면 진짜 고약하잖아요. 야 그 냄새 곱하기 10배야. 이 까나리 액젓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지독하다. 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차를 타고 다니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뭐 낙엽 같은 게 없나? 야 이거 충전하는 게 왜 빠졌지? 이런 젠장을, 배터리가 없는데? 어 잠깐만요, 어 충전하는 게,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어 물러서, 어 와 이게 참고로 제 차는 아니고요. 어 해서 동료분 차인데, 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게 뭐지 이게? 어,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우와 이게, 우와 이게 무슨 까나리 액젓 같은, 와 냄새 장난 아닌데?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까나리 액젓, 무슨 테러를 당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접근하기가 일단 싫다. 저 지금 계속 닭살 돋아요 여러분들. 등에서도 계속 닭살 돋고, 그 정도로 냄새, 어우 냄새가 진짜, 와 악취가 쩐다 진짜. 이거 차 안에서도 이런 냄새 나나? 잠깐만요. 어 차 안에서는 안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물찾기? 어, 여러가지 다양한 가요 테이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땐 뭐 성가 모음집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안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아 냄새가 들어온다. 어우 냄새 들어온다. 어후. 일단 냄새는 안 나는데, 잠깐만요, 보물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궁금해가지고, 아, 제 차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뒤져보면 또 쓸만한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없네? 대실망. 에이구. 자 일단은 이런 첨가물이 또 엉덩이에 왜 깔려있지? 이런 종이가 왜 이런 거를 엉덩이에 깔고 앉으셨지? 아우 냄새 들어온다. 냄새 들어온다. 아우 냄새 들어온다. 제가 이 코가 굉장히 민감하고요, 제 코는 다른 사람들이랑 틀리게 굉장히 강력한 섬모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 여러분 멍멍게 말고 꽃게 있잖아요. 멍멍게 말고 꽃게, 꽃게와 비슷한 수준으로 냄새 탐지 능력. 아우 야 이거. 아 여기도 나다. 와 냄새 탐지 능력이 있는데. 와 자 엔진 룸에서 냄새 나나? 야 이거 냄새 맡아 이제 끝나게 되고.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와 냄새가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쪽으로 다시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막 냄새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씀드렸죠. 유리에서 침 뱉은 다음에 그거 막 손으로 문지르거나 막 휴지 이용하거나 혹은 신문지를 이용해서 닦고 거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혹은 우리가 밥상 먹었는데 밥상에 오와 야 못 가겠다고. 와 여러분들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요. 그 보이시죠? 어? 바람이 보이시죠? 이렇게 딱 돌아가죠.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도 있다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극심하게 밀려와요 저쪽으로. 아우 왜 차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냄새가 미치겠네. 자 여러분들 혹은 그런 경험 있죠? 아 자 트렁크 안에 뭔가 또 이상한 물건이 있나? 아, 참기도 더러워.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밥상에 뭐 이렇게 묻으면, 밥상에 묻으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포 같은 거 먹었는데 마취포 있죠? 이렇게 고추장 묻혀가지고 그런 거 이제 밥상에다 다 먹고 혹은 깻잎 국물 같은 게 한 2, 3일 지났는데 그게 굳은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티슈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물티슈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쓱싹 뿅 없어졌네 하고 하면 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침 묻혀가지고 휴지를 닦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와, 그 침 묻히고 닦은 다음에 밥상에서 냄새를 맡으면 그 침 냄새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다고요? 지금 한번 닦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어가지고 그 어우 야 와 이거 야 야 이야 잠깐만 어우 야 와 트렁크에서도 냄새 장난 아닌데. 와 이거 무슨 까나리 액젓 뭐 테러를 당한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거 무슨 젓갈 공장에서 사용하던 차인가? 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으신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물티슈 같은 게 없었어요. 지금 물티슈 개발된 게 언제죠? 불과 한 10년이 안 되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냄새 특집이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아 저 뭐 어떤 차량이죠? 아 사장님 그 말소 됐고요. 제가 저 촬영 중이니까 촬영 끝나면 넣어드릴게요. 예, 말소증은 저한테 들어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문자로 문자로 바로 전송해 드릴게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말소증을 어제 그 BMW 차량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애꾸는 잭 BMW 차량. 그거 말소가 돼가지고요. 지금 말소증을 넣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냄새나 맡고 계세요 이거. 하, 야 이거 냄새가. 자 이런 데가 지금 와 쩐다. 우와. 와 이게 다 냄새 온상이. 지금 냄새 맡고 계세요 한번.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까나리 공장에서 사용한 건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와 진짜 경악스럽다. 잠깐만요 여러분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카톡 보내고 있으니까 여기 전화번호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아, 카톡을 또 보냈고요. 자 일단은 와 냄새 딱 그 냄새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그 밥상에서 밥 먹고 우리 남은 반찬 굽은 거 침 뱉어가지고 막 닦으면 그 냄새죠. 딱 그 냄새인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 느낌은 딱 그 냄새야. 야 이거 왜 휘냐. 야 잠깐만요. 야 이거 냄새가 너무 심하다. 야 이거 바이어가 살까 이 냄새를 맡고. 자 일단은 뭐 뒤에 잠깐만. 오우, 안에서 내려가면서 먼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거담 작업 좀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침 뱉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여기서 냄새가 장난 아니야. 와. 지금 이 부분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또 여기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아, 일단 트렁크 닫을게요. 와, 아, 이런 지금 누렁누렁 이렇게 막 누릿누릿한 이런 국물들 있잖아요. 이런 국물이 무슨 어떤, 아우, 야, 냄새 장난이다. 와, 이 다 흐른 국물도 있죠. 이게 무슨 어떤 이 냄새나는 물체에, 아, 잔존물인데, 와, 이거 어떻게 닿지? 이거 손도 만지기 싫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나 어디 고무장갑 여기 하나 내, 잠깐만. 저번에, 여기서 어디 고무장갑 빨간 거를 하나 봤는데. 그 어디 갔지? 아, 이걸로, 야, 일단. 아, 도저히 못 만지겠어요, 여러분들. 아. 야,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고약할 수가 있지? 아, 자, 일단 닫았고요. 아, 야, 또 이걸 또 진행하고 또 촬영을 하나 또, 어우, 야, 야, 깜짝 놀래, 친구야. 야, 깜짝 놀래. 야, 일단 여기가 있어봐. 여러분들, 여기는 이게 치우도 있잖아요. 이 바람 때문에 어디서가 계속 쓰레기가 굴러와요. 너무 힘든 지역이야. 자, 하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야, 하부는 덜 나, 이 하부는 또 냄새가 안 나네? 잠깐만요. 여기서 나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요, 또. 이 국물. 아, 야, 이 냄새 장난 아닌데? 잠깐만요. 아, 여긴 또 안 나네. 앞부분이 또 안 나네요. 잠깐만요. 어, 앞부분은 안 나.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 액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요 액체 있죠. 요 알 수 없는 여기 여러분 여기 역광으로 보이죠? 아, 선생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죠. 알 수 없는 요 액체들 있죠. 요 액체가 뭔가의 테러를 당했다거나 혹은 요 액체와 관련된 일을 했다거나. 근데 사실 요 액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됐으면, 응? 이 실내쯤에서도 실내에서도 냄새가 나야 되는데 실내에서는 또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액체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뜻밖의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런 테러를 당했거나 혹은, 야, 이게, 어후, 야, 잠깐만요. 어후. 여러분들, 와, 냄새 때문에 이렇게 기침이 나는 것도 처음이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아, 잠깐만요. 이 보이는 이런 액체, 이 노란 액체들 있죠, 지금 요거. 와, 냄새 장난이다. 요런, 요 액체가 아마 제가 봤을 땐 냄새의 근원인데, 이 액체가 제 느낌에는 정확히 그냥 침 냄새. 야, 이거 우주괴물이 침 뱉은 거 아니야, 이거? 이 동네, 아, 그러니까 이분 동네에 우주괴물. 밤마다 몰래 다니는 우주괴물이 있는데, 우주괴물이 재채기를 해가지고, 에치! 해가지고 여기 침이 튀겼거나, 이런 식으로 침이 튀겼거나 혹은 이분이 우주괴물에게 어떤 외계 생물체에게 미술 보여가지고 그 생물체가 이 차량에 침을 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야, 이거 냄새 장난 아니네. 아, 야, 중고차 수출 박증은, 어우, 자, 이쪽으로, 아, 제 용기 내가지고요. 응, 안녕하세요. 용기 내가지고, 자, 이쪽으로 한번 전진. 야, 야, 여러분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잘못 왔나요? 어, 저, 아, 앞에,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넣어드릴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BMW로 넣어야 되는데, 아, 또 벤츠만 수중을 넣네. 아, 이 바보 같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BMW다. 응. 됐어. 됐어. 중재 조금만 더 힘내자. 응. 뭐지? 여러분,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거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와, 여기 못 있겠다. 와,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냄새에 민감한 게 아니라 냄새를 남보다 되게 잘 맡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남들이 맡지 못했던 냄새를 저는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우리가 뭐 흔히들 일명 얘기하는 개코 있죠. 제가 바로 개코 박준규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용기 내가지고요, 이 라인 쪽으로 지금, 저는 이제 아침에 이 차가 팔리기 전에 다른 데 이동하기 전까지 제 동선은 이래요. 여기로 이제 출퇴근할 거예요. 저는 일로 절대 안 다녀요. 제 성격상 냄새나는 차가 이렇게 역풍으로 제 코를 마구마구 이렇게 미친 듯이 요동치게 한다, 고통치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이 라인으로 안 갑니다. 이제 저의 출근길은 아쉽지만 여기에요. 아, 여기로 가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왔다. 야, 이 냄새가 진짜
깊이 들어갔다 또 이쪽으로 출근했다가 이쪽으로 퇴근했다가 이쪽으로 출근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출근했다가 이쪽으로 퇴근했다가 저는 이 라인을 이용할 겁니다. 제가 한번 용기 내가지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겐 진짜 저 사사롭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지금 그런 행동이에요. 자, 바람이 안 분다. 자, 바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아이, 이게 뭔 소리야. 잠깐만. 오, 야, 냄새. 오, 아니야. 자, 냄새는 극복하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맞죠? 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제 바람을 극복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여기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여러분, 저 숨 안 쉰 거 아니에요? 저 숨 쉬었어요. 다시! 역시 냄새가 마치 제가 숨을 안 쉰 것 같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하부 한번 보고 용기 내가지고 이게 냄새가 마트니까 또 이게 중독성이 있네. 신기하네. 여러분들, 이 까다리 침 냄새가 마트니까 계속 또 중독성이 오네. 야, 큰일인데 이거. 자, 본격적으로 요쪽 하부만 좀 더 찍어보고, 왜냐면 이게 무슨 젓갈 공장에 들어서 온 것 같아가지고 냄새 진짜 장난이야. 하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어요. 도저히 냄새 때문에 지금 막 현기증이 나면서 약간 중독성이 있긴 하지만 냄새가 너무 고약해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담아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진짜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진짜 별의별 차량을 많이 사봤지만, 이렇게 멀쩡한데, 외관이 이렇게 멀쩡한데, 이런 극악무도의 썩은 내, 썩은 내가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 침냄새가 나는 차량은 진짜, 수출일이 이래 처음입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쓰레기차 한번 샀어요. 쓰레기차 샀다가 3일만에 폐차보냈어요. 냄새가 진짜 장난. 몇 년 전이었더라? 한 6년 전인가? 폐차급 뿌렸어, 알파로. 쓰레기 용도 그 쓰레기차 있잖아요. 쓰레기차를 진짜 한번 구입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차를 결국에서 마당에서 세워놓지를 못한 게,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래가지고, 야, 저 쓰레기차 좀 빨리 안 치워? 야, 저 안 팔아? 폐차 안 보내? 그래가지고 거짓말 해라. 진짜 한 7, 8년 전에 그 차를 폐차 보냈던 기억이 나요. 폐차급 플러스 알파로 20인가? 더 주고 사가지고, 결국에 폐차급으로 다시 판. 3일 만에, 냄새 때문에. 그런 제가 아련한 추억이 있는데, 그거 이후로 진짜 이거 세다. 더 환상적인 건 외관이 이렇게 멀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경이롭네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때문에 오늘 속이 약간 미식거리고요. 집에 가서 얼른 소주로 제 마음속을 달래야겠어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술 조금만 먹을게요.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저 문자 많이 보내주지 마요. 저 술 내 생각으로 많이 안 먹어요. 술 좀 적당히 먹으라. 그 왜 문자를 보내? 남의 집안 가장한테. 나 여러분들 진짜 미치겠어. 격려의 문자는 뭐 수시로 오니까 뭐 문제 없는데, 술 좀 그만 두세요. 술은 간에 좋지 않아요. 잠 많이 주무세요. 참, 여러분들, 저에 대한 관심이, 오지랖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제가 항상 놀랍고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침냄새를 오늘 많이 맡았길 바라봅니다. 자, 물러갑니다. 항상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긍정의 에너지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최고가, 아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석식 맛있게 하시고요.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그럼 모두 코가 이 떨어져 나가는 이 아반떼 XD를 뒤로 한 채 안녕.